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학군제 비율이 확대됩니다. 경북대병원이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지침을 어기고 비정규직 주차요원 4명을 해고하기로 해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경북의 내년도 국비 예산안이 올해와 비슷한 약 11조 2천억 원으로 현안 사업들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영덕 신규 원전 건설에 앞서 주민투표 실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이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11월 11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만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8도로 예상돼서 어제만큼 덥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는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아침에는 가을 옷을 꺼내 입어도 될 만큼 선선하지만 여름 옷을 정리하기엔 아직 낮더위가 남아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밤까지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 보면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아침 기온은 더 내려가고 또 곳곳에 안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봉하는 7.7도까지 기온이 내려간 가운데 대구는 14.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엔 28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엔 가을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3도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광역학군제 비율이 확대됩니다. 올 들어 불거진 중학교 편법 전학을 막기 위해서 중학교 배정 방식도 변경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11학년도부터 학군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광역학군제를 도입했습니다. 1단계 광역학군 비율은 현재 40%인데 2016학년도부터 5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단계는 지망 순위별로 10%를 배정하고 3단계에서는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40%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학력 격차에 따른 위장 전입 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지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교육 격차라든지 지역 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광역학군제 확대와 함께 올해 초 불거진 동일학군 내 환경 전환을 이용한 편법 전학을 막기 위해 중학교 배정 방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1차로 정원의 40%를 희망 배정하고 2차 60%는 교통편과 학교 수용시설 등에 따라 추첨 배정하던 것을 1차 50%, 2차 50%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광역학군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군 간 이동은 거의 없다며 특목고와 자사고, 기숙형 학교 등 학교 서열화를 깨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든지 일반고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장, 교감, 우수한 교사를 일반고에 좀 배정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는 한 이게 대안이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교 평준화 시대지만 지역 간 학력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어 광역학군제 비율 확대가 어떤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유해시설은 1,600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주변이 64.3%인 1,000여 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주변 15%, 고등학교 주변이 8.7%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모두 2,000여 개 가운데 초등학교 주변이 72.4%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0.9, 유치원 8.8% 순이었습니다. 대도시권의 국공립 유치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 유치원 수는 4,600여 곳, 유치원 원아 수는 14만 8천 명으로 평균 취원율이 10.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는 평균 취원율이 7.4%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고 경북은 15.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경상북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안이 올해와 비슷한 약 11조 2천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목표액인 12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안 사업들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386조 7천억 원으로 경상북도가 계획했던 주요 현안 사업은 대부분 정부 안에 포함됐습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 사업은 내년 완공 목표로 2,239억 원이 편성됐고 내년에 착공 예정인 울릉도 공항 건설은 조기 완공을 위해 예산이 당초 6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SOC 예산을 6% 이상 줄이면서 목표한 국비 확보에는 미흡하지만 포항 영덕 고속도로 건설과 봉화 울진 국도 확장, 중부 내륙 철도 부설 등 SOC 주요 사업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경북의 신성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창조형 과학 인프라 구축 분야와 산림 농업 기반 조성 분야에도 주요 사업은 모두 국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특히 문화 분야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신라 왕궁과 황룡사 복원 사업이 포함돼 사업의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증액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초 목표했던 국비 12조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경북 대구의 예산이 한치도 틀림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오는 11일 국회로 넘겨져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설립된 이후 해마다 위조 상품 적발이 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대가 설립된 2010년 2만 8천 점이던 위조 상품의 압수량은 2012년 13만 점, 2014년 111만 점으로 늘었고 2015년에는 7월 말까지만 113만 점이 적발돼 5년 전보다 4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홍 의원은 현재 서울과 대전, 부산을 중심으로 설립된 특별사법경찰대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20대가 33%, 30대가 24.4%로 20, 3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20대가 18.8%, 30대는 19.5%로 38%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청은 20, 30대의 인터넷 사용이 많다 보니 피해가 많을 뿐 아니라 취업난으로 젊은 층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대출 빙자 사기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 3천여 건에 피해 금액은 2,905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대병원이 환자 수가 줄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인 주차요원 4명을 사실상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보호 지침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3천 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하는 경북대병원 주차장. 현장 소장과 사무 보조원까지 포함해 주차 용역업체 직원 35명이 24시간 3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북대병원이 주차 용역업체를 바꾸기 위해 낸 공고에는 근무 인원이 4명 줄어든 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구조조정 하나니 저희 직원들은 불안해서 일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누가 잘릴지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난 2012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대책에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도록 발주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발주기관인 경북대병원이 주차요원 4명을 슬그머니 빼 사실상 해고하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실업률이 높고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좀 취업을 더 시키달라 늘려라 이런 그것도 계속 나오는데도 이 병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로서. 병원 측은 7곡의 분원이 생긴 이후 본원 환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내린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 수가 상당히 줄면서 인력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 거고, 반면에 7곡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또 주차 환자 수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주차 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인력을 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충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이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 노동자 4명의 생계와 맞바꾸는 돈은 연간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달구 경북 지역의 지난 8월 고용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달구의 고용률은 58.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취업자는 122만 9천 명으로 1,000명가량 줄었습니다. 경상북도는 8월 고용률이 62.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 수는 142만 5천 명으로 2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대구의 경우 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떨어진 반면, 경북은 2.5%로 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대구 치백 페스티벌이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대구를 알리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지만 기획력이 부족하고 축제 운영과 준비가 미흡해서 상업성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치맥 산업과 관련 산업의 박람회 개최 등 산업화가 우선돼야 하고,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벗어나 문화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제 전담기구를 설치해 상설화하고 축제 유료화와 브랜드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덕원전의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주도의 투표가 11월 11일에 실시됩니다. 원전 반대 주민들은 삭발에 이어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하는 등 주민투표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전력 판매량이 IMF 사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5% 감소해 영덕에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반핵단체의 주장이 나와서인지 집회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며 11월 11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 영덕 전지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우리의 손으로 성공시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것을 결의한다. 주민들은 방패장이 들어선 경주와 원전이 있는 전국 4개 자치단체가 막대한 지원금을 받았지만 도로 몇 개 놓고 예산이 고갈돼 잘 산다고 할 수 없다며, 차라리 대게와 복숭아, 송이 등 지역 특산물을 지키며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언제 갈지도 영덕은 도적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반대를 외치는 것입니다. 대책위는 한수원이 주민과 언론인들에게 공짜 관광과 외유를 시켜주고 있다고 폭로하고 물량 공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에는 주민투표 결과 수용을, 영덕 군수에게는 투표 협조를, 국회의원 등 선출직 대표들에게는 원전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삭발까지 하며 주민투표 강행과 원전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앞으로 우리 영덕을 진짜 좀 지켜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상여를 메고 군청으로 행진했으며, 투표가 실시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벌이기로 하는 등 원전 반대 운동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어젯밤 홈경기에서 KT를 잡고 3연승을 기록하며 2위 NC와의 게임차를 4게임 반차로 벌렸습니다. 경기 중반까지 동점과 역전을 주고받은 삼성은 5회 박성민의 결승타와 6회 채태인의 솔로 홈런이 더해지며 승기를 잡았고, 마운드에서는 차우찬에 이어 홀드를 기록한 심창민과 안지만, 세이브 하나를 추가한 임창용의 깔끔한 이어던지기가 펼쳐지며 6대5로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3연승을 기록한 삼성은 오늘부터 롯데와 주말엔 넥센과의 맞대결로 상승세를 보이는 팀들과 원정 4연전을 치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서울 이랜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선두 추격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어젯밤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펼쳐진 K리그 챌린지 32라운드 경기에서 대구는 전반 류재문의 선취골과 후반 에델의 쐐기골에 힘입어 서울의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어제 안양과의 맞대결에서 진 상주를 승점 넉 점 차로 맹추격했습니다. 선두권 경쟁을 펼치는 서울을 잡으며 상승세를 보인 대구FC는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홈 대구 스타디움에서 리그 최하위 충주를 상대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이 경기를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이 우체국 알뜰폰 출시 2주년을 맞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도 알뜰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우정청은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휴대전화 사용량과 선호 단말기를 신청한 뒤 2주 안에 우체국을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알뜰폰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정청은 농어촌에 사는 부모님을 위해서 알뜰폰을 구입하려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송 주황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희귀 식물 12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희귀 식물인 구상난풀, 끈끈이 장구채와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 자원인 꿩의 다리 아제비, 털 댕강나무, 큰행초 등 핵심 생물종 7종과 일반 생물종 5종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자원 보전 차원에서 생물 자원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구광역시 지부와 광주광역시 지부가 오늘 오전 11시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 라운에서 친선 교류 행사를 펼칩니다. 달구벌 대구와 빛골 광주의 민간 지역화합 차원에서 열리는 오늘 행사는 선물 증정과 특강에 이어서 오후에는 근대 문화골목과 김광석길 투어 등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 16일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대구시 지부가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침에는 가을 옷을 꺼내입어도 될 만큼 선선하지만 여름 옷을 정리하기엔 아직 낮더위가 남아있습니다. 또 이렇게 밤까지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 보면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해지면서 아침 기온은 더 내려가고 곳곳으로 안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과 청도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시작해 한낮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김천은 9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예천과 안동의 현재 기온 11도,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청송은 9도로 시작해 한낮엔 2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상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린 이후로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